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건복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는 첫째 장남, 둘째 왕자, 셋째 남자, 아들 셋 엄마이고 글쓰기, 책쓰기 코치이자 교육기획자 백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근데 글쓰기 코치, 책쓰기 코치가 되신 거예요? 일단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일기 쓰기, 글쓰기가 취미였고요. 네.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을 잘 표현을 못했고 네. 그 도구로 이제 일기 쓰기, 편지를 주로 썼었거든요. 그게 이제 양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글을 잘 뭐 못 쓴다는 얘기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네. 책 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이제 남편의 응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해봐, 내가 믿어줄게. 네. 그 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계속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글쓰기 코치, 책쓰기 코치 하신 거예요? 아, 책쓰기 코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은 네. 한 2년 반? 2년 3년? 반. 아직 네, 3년은 안 된 것 네. 같아요. 그럼 몇 명의 사람들이 작가님께 글을 배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뭐 수천 명은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백 명 그럼? 네, 왜냐면 재능 기부, 네. 제가 이제 처음엔 저를 알려야 되니까 네. 재능 기부로 뭐 목차도 짜드리고 어떤 분은 책 쓰기도 제가 재능 기부로 해서 책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네. 수천까지는 아니지만 네, 수백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네. 작가님한테 이제 글쓰기를 배우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글을 잘 쓰고 싶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쓴다는 게 네. 이게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글이라는 건 사실 정량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이지 않다는 거는 뭐 맞춤법을 맞게 쓴다고 해서 네. 그 글이 잘 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잘 쓴 글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나 주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이제 질문을 바꿔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강생들에게 네. 글을 못 쓴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고 이제 수업 때 네.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읽기 힘든 글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글이요, 네. 공감이 되지 않는 글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네. 그렇게 안 쓰기만 하면 잘 쓴 글입니다라고 얘기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그치? 잘 읽히고 공감이 되는 글은 잘 쓴 글이다. 네, 쉽게 쓰면 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대답하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잘 읽히지 않는 글을 쓰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좀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네. 독자가 읽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네. 나 좀 글 좀 쓴다. 잘난 척 약간 허세 약간. 좀 뽕이 좀 네. 뭐 있을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독자를 좀 의식하기보다는 자기한테는 그게 전문 용어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독자 입장에서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네. 짧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아마 뭐 쉬운 용어나 단어를 쓰세요. 네. 문장을 짧게 끊어 쓰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공감 가는 글. 네. 참 공감 가는 글이라는 게 전 정말 추상적으로 들리고 뿌옇게 들리거든요. 네. 그 이런 공감이 가는 글은 어떤 글이 공감이 좀 잘 가나요? 그거 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처음에는 강박이 있었어요. 네. 작가라면 네. 독자에게 전화가 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며 네. 희망을 전해야 되고 네. 공감과 감동을 줘야 된다. 네. 이 생각이 너무나 투철한 나머지 네. 거짓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괜찮은데 괜찮다로 끝나거나 제가 아직 힘이 안 나는데 우리 힘을 내봅시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2주간을 몸이 아프더라고요. 네. 왜 몸이 땅 속에 한 반쯤 파묻힌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네. 왜 그러지 하다가 답을 찾게 됐는데 네. 거짓을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주인님 거짓말로 쓰시면 안 돼요라고 몸이 신호를 보냈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쓰기 전까지는 독자를 위해서 공감 가는 글을 쓰자, 감동을 주자라고 생각을 하긴 하나 네. 글을 쓰는 그 시작점부터는 그걸 저는 내려놔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 뒤부터는 그냥 그 왜 모든 일의 영순위가 진심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나 글쓰기 분야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고 네. 그래서
시작 전에 마음가짐은 단단하게 가지되 글을 쓰면서부터는 그런 의도성을 내려놓고 일단 쓰는 걸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솔직하게 진실되게 써야 된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기본 조건이. 네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글을 이제 그 쓰시는 게 존재가 바스락 소리를 낼 때마다 저는 이거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글을 쓰고 글을 읽을 때가 예전에는 언제였냐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상처를 받거나 제가 왜 밟힌다는 느낌이 들 때 네. 혼자 왜 열등감과 죄책감이 막 담겨진 혼잣말을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이 마음이 금이 네. 가면 혼잣말을 네. 중얼중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침묵을 하게 되는데 네. 여튼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중얼중얼 혼잣말은 위험하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좀 살고 싶어서 글을 썼다, 글을 읽었다, 저에게는 그게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중얼중얼 혼잣말 하는 걸 이제 글로 쓰신 거군요. 그게 좀 위험했어요. 그 중얼중얼 혼잣말 하는 게 더 이상 내가 정신적으로 놓으면 안 되겠다. 네.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글을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얼마나 힘드셨던 거예요? 삶의 반대편을 각오를 종종 할 만큼. 각오를 할 만큼. 네. 근데 글을 쓰면은 이게 좀 뭐 치유의 효과 이런 게 좀 있나요?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분명히 있고요. 네. 독서와 글쓰기 그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 또 신앙의 힘 등등 이제 종합적이긴 한데 네. 여튼 치유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 글의 내용이랄까요? 어떤 내용을 주로 글을 쓰신 거예요? 내용요? 뭐 죽고 싶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썼어요. 네. 그 부모님이 어떤 그 이별 그런 네.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단어 써도 돼요. 자살이란 단어를 내가 입으로 안 하려고 한 건데 네, 괜찮습니다. 그런 네. 시도했더라는 네. 부분들 다 극복해 되셨으니까 네. 네. 다 썼어요. 그때는 다 극복하지 않았음에도 다 썼어요. 아 그게 이제 그런 걸 쓰면서 어떻게 되면 좀 이렇게 치유가 되고 마음이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써서 치유가 됐다 하기에는 좀 네. 무리수가 있긴 한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글쓰기가 치유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불안함을 내 친구로 삼을 것인가 적으로 여길 것인가를 판가름해 준 게 글쓰기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제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그 고민거리가 있거나 근데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막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글을 막 쓰는데 네. 정말 희한한 경험을 여러 번 한 게 뭐냐면 네. 제 생각보다 네. 손과 글이 얘네가 먼저 나가는 느낌이 정말 달라요. 제 생각을 쓰는 거랑 나 뭐 쓰지? 그러니까 손과 글이 먼저 나가고 있어요. 아, 손이 쓰고 있군요. 네네네. 진짜 쓰는데 이것은 고민거리가 아니다라고 쓰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것이 차선책이다 쓰고 있거나 그러면서 네. 감정 정리가 되고 네. 뒷날에 읽어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나? 라고 다시금 생각의 전화를 갖게 된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진짜 마법 같았어요. 일단은 써보자. 네. 그러면 알게 된다. 이런 말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출판사와 투고한 얘기도 책 다 썼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출판사에서 막 이제 막 되게 그 문체나 이런 그 글 네. 솜씨가 대단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이제 손이 알아서 글을 쓰더라 이런 네. 말씀 하시니까 진짜 얼마나 그 글이 밀접하지니까 좀 느껴지네요. 아. 저는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아. 저는 그냥 머리로 해서 정리를 해서 쓰지. 손이 이렇게 막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쓰기 뭐 하시는 분들 뭐 가르치는 분들 많이 해봤지만 지금 그렇게 이제 손이 먼저 나가서 글이 써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은 네. 처음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제가 한 번은 내가 너무 이상한 건가 생각하는 경험이 있는데 네. 글이라는 게 생명체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딘가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은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쳤나 봐 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이제 작가님은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뭐 일기장에 그냥 단순히 글을 쓰거나 네. 뭐 SNS에 그냥 글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책도 여러 권 내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술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중성의 파트에 소속된 예. 글도 쓰시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독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글에 대해서 네. 작가님 생각하는 독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글은 어떤 글인가요? 일단 독자 타겟팅을 예를 네. 들어서 30대, 40대 여성이면서 2세에서 4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타겟팅으로 해서 글을 쓰는 저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독자의 니즈, 필요로 네. 하는 것은 아마 뭐 엄마로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여자로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등등 아마 이런 게 좀 네.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자의 그 한숨이나 멈춤 있죠. 왜 책을 선택을 했을까? 네. 자기도 그 제가 이제 타겟팅이 엄마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살고 싶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독자가 한숨 짓고 멈추었을 때 그 순간에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좀 여겨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공감만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독자가 조금 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을 오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지식이나 네. 경험이나 뭐 행동 지침들을 거기다가 살포시 얹어서 독자님 우리 같이 걸어가요 하는 느낌으로 어깨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으로 그 글을 쓰는 거 처음 글을 쓸 때 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라는 일종의 제재라고 할까요? 주제를 먼저 정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타겟팅을 먼저 하시고 여기에 맞는 글을 쓰세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네. 책을 네 권을 쓸 때까지는 네. 독자를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다는 핑계를 삼아 내가 살아야겠다 이 생각만 들어서 막 주야장창 제 글을 쓰고 네. 투고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출판사가 책 제 원고를 선택을 해줘서 네. 다작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책 네 권 쓸 때까지는 독자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아 내가 독자 아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네. 그 생각 어머 작가님 네. 어머 오늘 저에게 깨달음을 지금 두 개를 엄청 깨달음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쓰다 보니까 제가 타겟팅이 정해지더라고요. 그 썼던 책을 가만히 보니까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네. 엄마 그리고 글쓰기 이 두 가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저를만을 위해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냈더니 어느 지점에서 독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대한민국 엄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을 제일 많이 쓰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 네. 거죠? 그 이제 그런 엄마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 개인적인 굉장히 힘든 그런 뭐 과거나 경험들이 있어서 글을 쓰셨는데 작가님한테 글을 배우러 오는 어머니분들, 엄마분들은 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 내가 글을 좀 써봐야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제가 그 글 쓰고 책 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저 살고 싶어서요라는 이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워킹맘들 있죠. 저처럼 일 욕심 많고 네네.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내고 싶고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의 좀 커리어를 쌓고 싶다 또 성취를 하고 싶다 네. 뭐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아실현? 두 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커리어적인 네. 그런 발전 자기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그 이제 저는 그 작가님의 네. 그 이제 투고를 하면 그 경험하는 것들을 네. 너무 낱낱이 적어주셔가지고 너무 좋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 경험했거든요. 경험을 했고 네.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 왜요? 왜 안 해요? 일단은 뭐 자기가 책을 낸 작가들은 자기가 그 글로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네. 일단 내가 실패했으면은 실패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담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거의 99%가 겪을 얘기긴 한데 맞아요.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를 이제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제가 네. 이제 저는 너무 공감을 받거든요. 사실 제가 작가님 책을 먼저 봤다라면은 제가 그때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을 텐데 작가님 책을 보면서 나 누구나 그러면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이 됐구나 누군가 위해서 많은 이제 작가 그러니까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좀 읽으면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그 출판계 네. 그 세계를 좀 인식하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이 이제 책에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내 글의 재료가 출판사와 독자에 눈에 들기 위해서는 평범인이 아니어야 된다. 네. 저는 이 절박감 알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충격.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뭐 거절받은 답장을 쓰게 된 이유도 나중에 우리 작가님들이 네. 충격받지 마시라고 대도 저도 되게 충격이 컸어요. 세상에 어머나. 네네. 네. 계약이 취소되고 뭐 이런 네. 경우도 있고 말씀을 아주 찰지게 해주시는 출판사들도 있고 네. 그래서 현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네. 책을 내고 나면 온 세상이 내 책을 다 봐줄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도 그쵸. 물론 그랬었고 네. 내 책이 나오면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아주 그런 꿈을 꾸고 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것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출판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서 이제 평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반대로 이제 평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스펙이 어마무지하거나 네. 이미 이제 많은 팬덤을 형성하신 분이라고 이제 가정하에 얘기를 하자면 네. 50%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인이 아니어야 출판사와 독자의 눈에 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출판사를 그래도 조금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이제 원고의 질이나 기획을 떠나서 작가의 스펙을 좀 우선시해서 책을 출간해주는 출판사도 있고요. 또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원고의 질만 보고 출판해주는 출판사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독자도 물론 그 작가의 스펙을 보고 또 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원고의 질만 보고 아니면 내 취향이야 목차에서 끌려 네. 그래서 또 책을 선택하는 독자도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네.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투고를 몇 번 해보셨죠 총? 제가 그때 예전에 얼추 한번 세워봤는데 네. 3년간 이제 20권의 원고 썼을 때 그때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한 6,000번 투고를 6,000번이요? 네. 하나하나 아... 일일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에, 그쵸. 네. 예, 예. 그거 이제 세어보니까 한 200군데 됐었어요. 갑자기 온 게 200군데. 예, 그것도 이제 똑같이 천편, 저 그래서 알아요. 아, 여기 출판사 딱 오면 여기 딱딱딱 정해져 네. 있구나. 근데 제 책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장문의 답으로 거절을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그런 답장 받기가 정말 어렵죠. 후무해요. 어렵죠. 예.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글쓰기 배우러 오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자기의 책을 갖고 싶다라는 그 목표나 꿈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네. 100%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걸 기대하나요? 네.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이제 뭐 처음에 책 쓰기나 글쓰기 수업 딱 들어왔을 때 네. 아, 나 작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건지 네. 나 이렇게 좀 배우면 작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나는 아예 그냥 기대가 없으신지 아 네. 일단은 기대 없으신 분들은 아 제가 그래서 운영하는 클래스가 다른 게 필사 모임이 처음에 시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글을 썼으면 좋겠는데 글 써요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되니까 네. 필사는 베끼어 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장을 베끼어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분들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들어오시면 제가 우리의 필사의 목적은 문장력 향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네.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공적까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필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 과정도 있고 네. 책 쓰기 과정도 있으니까 그 니즈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글 아우 됐어요 작가님 그러니까 글쓰기든 책 쓰기든 관심 없는데 필사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거의 필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고는 싶긴 한데 너무 먼 나라 얘기 같고 30-40년 뒤에 얘기 같다 네. 그럼 이제 글쓰기 과정 대부분이고 반드시 책을 내야 되겠다는 모두 책 쓰기 과정으로 오시는 거죠. 그 뭐야 그럼 필사를 손으로 하진 않죠? 손으로 합니다. 아, 손으로 직접 해요? 직접 컴퓨터로 안 하고? 안 해요. 그리고 통으로 네. 안 해요. 책을 네. 그 제가 그 필사 관련한 책들을 보고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단계별로 제가 약간 재창조한 단계가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는 그 문장을 왜 보통 우리 책을 안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300페이지까지 다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 필사 모임의 목적이 글자 쓰는 능력을 향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책을 보니 그런 거 별로 효과가 없대요. 오. 그 어떻게 하냐면 명문장을 선정이라는 게
그 필사하는 문장 자체가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 최소 다섯 문장 안으로. 네. 최대.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문장 필사하게 그 양을 되게 그 글밥이 적은 걸로 일단은 선택을 하거든요. 한 편의 글이 이제 적은 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 한 문장을 선택해서 쓰실 때도 그냥 안 쓰고 쓰기 전에 낭독하기. 낭독의 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치매 예방도 되고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치유가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휴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일부러 좀 천천히 낭독을 하시면서 우리 요즘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네, 네. 근데 필사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좀 의도를 가지고 쉬셨으면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박또박 글쓰기. 이게 타이핑을 해도 효과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 네. 손은 나와 있는 제2의 두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쓰면서 스걱스걱 그 펜 소리 그 다음에 종이의 재질도 느껴보면서 네. 필사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해서 단계가 더 있긴 하나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손으로 필사를 합니다. 그럼 그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필사의 양은? 한 번 필사의 양은? 하루에 한 문장을 필사를 하고요. 한 문장이요? 예, 한 문장 필사하고 제가 기수별로 운영할 때 네. 조금씩 거기서 약간 보태요. 단어에 거기 필사한 문장에서 단어를 하나 찾아서 단어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필사하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 한 번 뭐 일기 때는 내 마음을 색깔로 뭐 써보세요도 하고요. 네. 뭐 2기 때는 뭐 따따표표라고 해서 네. 그 내 마음을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가 들어가게끔 다섯 문장만 우리 마음을 써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게 결국 글쓰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약간 글쓰기 틀 아닌 틀을 들이니까 거의 100% 다 쓰세요. 그럼 필사는 딱 네. 진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네, 한 문장만 쓰고 네. 단어 뜻 하나 찾아서 쓰고 네. 내 생각 쓰고 하루에 하는 건 이 정도 양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필사가 끝나면 이제 글쓰기로 넘어가고 거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쯤에 돼서 줌 미팅 할 때 이제 선물도 드리고 시상하면서 네. 공저의 어떤 그 힘이라던가 공저 장점이라던가 공저 홍보 네 공저 하세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공저는 100%인가요 그럼?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100% 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 네 저희 제가 출판사 사장님과 의논을 네. 하고 제가 기획하는 것과 제 교열하는 것을 늘 봐오신 네. 대표님이시라서 저를 많이 믿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그 필사를 하시다가 공저를 하자 하면은 몇 프로 정도가 이제 공저를 하겠다고 하세요? 퍼센테이지는 네. 잘 못 봤는데 60-70%는 되시는 거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 필사 프로그램의 본 목적이 약간 글쓰기에 대한 그 두려움과 예. 부담을 줄이는 데는 네, 아주 네. 큰 효과가 있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작가님 이제 그 네. 자신의 이제 어려움, 약간 어두운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글을 썼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썼던 그 어떻게 보면 일기장? 네. 그게 어차피 책으로 출간되진 않잖아요. 네, 일기장이 책으로 출간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 네. 거기에 진짜 뭐 욕도 써 있을 수 있고, 예. 진짜 뭐 심한 말도 써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에세이를 쓸 때, 네. 아, 나 진짜 사람들한테 진짜 울림을 주고 싶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하게 써야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솔직하게 써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 되거든요. 네, 어디까지 솔직하게 써야 되나요? 일단은 그 질문을. 네. 예비 저자가 하실 때는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쓰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책 나오기 전에 뺄지 네. 안 뺄지 그때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누가 본다는 생각 말고 무조건 쓰시라고는 이제 제가 답을 드리고 네. 이제 그 질문을 저에게 가져왔을 때는 네. 제 양심이 허락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데까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살기 싫었다라는 그 네. 이야기를 지금도 쓰는 것은 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라고 썼다는 표현을 이제는 저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슬픈 일인데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독자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표현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쓴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네. 이별을 선택했다 약간 완화된 표현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 양심에 걸리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작가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솔직함이라는 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화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선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 이제 책을 쓸 때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목차 잡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작가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할 때마다 달라요. 가장 선호하는 방식. 네. 저는 이제 에세이 분야니까. 네네네. 뭐 다른 이제 분야는 조금. 그 차이가 크구나. 예. 저는 에세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목차를 먼저 이제 짜야 될 것 같으면 짜고요. 네. 아니면 글을 어느 정도 쓰고. 다 쓰고 나서 이게 목차를 뒤에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에세이가 아니고 그냥 뭐 경제서나 자기개발 이쪽에 쓰니까. 네. 목차를 다 짜놓고 이제 네. 거기 마치 글 쓰거든요. 네. 그쪽 분야면 목차를 네. 먼저 짜. 에세이는 이제 글들을 되겠죠. 모아놓고 이제 네. 거기서 구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예비 저자들도 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차를 짜드리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이 정도면 나 책 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긴 하는데 네. 기질상. 이 정해진 틀을 가지고 글을 쓰려니까 나중에 되면은 어머 작가님 저 이대로 못 쓰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쓰세요. 일단 가제목은 놔두고 왜냐면 이제 전체 주제는 잡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서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이제 제가 초안이 한 70-80% 완성되고 나면 그때 목차를 다시 짜드리거든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목차가 있어야만 글 쓰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차대로 쓰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목차를 잡기 전에 네. 가져와야 하는 물음표 네 가지가 있다고 네. 그 질문 네 가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거죠? 제가 이 책을 네. 그 쓸 때 뭐 하여튼 연구를 했나 봐요. 네. 다시 책을 보니까 그 외웠어요. 학습이론의 거장 버니스 메카시가 네. 1979년에 이제 개발한 네. 교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why, what, how, if 이 순서가 인간 사고의 흐름에 맞추어져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목차 짜기 전에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택사항에 있어서도 이 순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why 네. 왜 쓸까입니다. 네. 신세한탄이나 고해성사로만 끝난다면 그게 이제 일기쓰기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 답이 나와야 독자가 내 책을 15,000원을 투자를 하고 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짜 에세이를 내고 있을 때까지 나만 좋으면 되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물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지만 굉장히 후회가 되고요. 일기는 나만을 위한 글이라고 한다면 책은 어쨌든 읽히기 위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나와 독자를 위한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책 쓰기를 목적으로 글을 쓰신다라고 하면 내가 왜 글을 쓸까라는 질문은 당장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hat? 무엇을 쓸까인데요. 네. 이것은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내가 써야만 하는 글의 접점을 찾는 물음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내 삶을 쓰게 되는 건데 그 축적된 내 삶의 양에서 그 양쪽에서 이제 질로 넘어가는 그런 물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독자를 또 아우러야 되는 거니까 네. 무조건 내가 쏟아내는 글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단계는 양에서 질로 넘어가서 조금 더 독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써야 할까 그것이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일 거고 또 써야만 하는 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how 어떻게 쓸까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틀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글쓰기 기술 부분은 이따가 또 작가님께서 질문을 준비해 주셔서 기술적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글쓰기 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이 방법대로 글을 쓰니까 되게 잘 써져요 라고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틀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네. 글쓰기 수업할 때 이 틀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오레오 맵이라고 하는데 네. 오레오 그 O-R-E-O 해서 영문자 첫 단어만 따서 이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프랩 구조라고 해서 그 오레오와 프랩이 거의 쌍둥이더라고요. 그 O 자리에 P만 바꾸어서 포인트 네. 이것만 바꾸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레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처음에 O가 오피니언,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눈부셨다. 나는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이 명대사를 좋아한다. 이제 이게 의견이라고 치면 이제 두 번째로 네. 넘어갈게요. R reason인데요.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배우 공유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example, 이제 사례 예시 증거인데 내가 얼마나 공유를 좋아하냐면 내 옆집에 공유가 이사를 온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상상을 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백미정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눈부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살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O, opinion.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다짐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백미정과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어요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틀을 좀 주고 거기에서 살을 붙인다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틀 이걸 가지고 제가 그 글쓰기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100% 맞아요. 이 오레오가 글 잘 써진다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글 쓰는 방법이 지금 네. why, what, how, if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럼 작가님이 해주시는 거는 how하고 if인가요? 아, 우리 수강생들에게요. 네. 네. 보통 이제 왜 쓸까라는 질문은 네. 제가 거의 드린 기억이 없어요. 그쵸? 그냥 네. 왜냐면 저도요, 솔직히 네. 글을 왜 쓰세요라고 하면 멋들어 지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뭐 세상을 바꾼다거나. 동태를 도와주고 싶다거나 네. 근데 정말 그거 아니고요 쓰고 싶어서 써요. 그러니까 약간 본능의 영역이에요. 네. 그럼 이제 왓은 뭐 네. 조금 뭐 갈피를 잡아주시나요? 어떻게? 아, 에세이 부분이니까 네. 이제 글쓰기 과정하고 책쓰기 과정에서는 무엇을 쓸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정에서는 제가 주제를 그냥 드려요. 나에 대해서. 왜냐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글을 살을 덧붙여서 매주 차 이제 쓰시고 네. 교열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글을 쓰게 도와드리고요. 네. 책 쓰기 과정에서는 제가 그 작가님, 그러니까 작가님이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서로 얘기를 나누고 글을 또 받아보면서 네. 목차를 짜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쓸까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what, how, if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 이제 그 에세이 목차를 네. 좀 잡는 법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에세이 모차, 저는 이제 에세이를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써본 적 있죠. 근데 에세이 책을 써본 적이 없는 거죠. 아. 어떻게 잡으시나요, 목차로? 목차요? 네.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지금 어쨌든 제가 좀 대중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해서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탄생이나 네. 무기가 되는 삶의 스토리 어떤 이런 책 내용이나 뭐 이야기 구조 짜는 방법 보면 단어만 조금 다르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제가 에세이 목차를 잡는 방법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나만의 세계에서 놀기, 즉 네. 캐릭터 만들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의 어떤 살아온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첫 번째는 채워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난관을 직면한 내용.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그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함이 있어요. 작가의 결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이거에서 또 독자들은 공감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상처가 있었다. 결함이 있다. 어떡하지? 해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극복했던 어떤 변화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저자만의 방법이 세 번째 챕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공감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제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그 I 메시지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 부분에서는 우리 뭐뭐 합시다라는 문체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뭐 이런 I 메시지 기법으로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I 메시지 기법으로 쓰신다거나 아니면 밑에 뭐 꿀팁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 지침을 몇 가지 이렇게 목록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글쓰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글을 쓰는 기술 아까 네. 뭐 오레오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그 테크닉을 익히면은 네. 글을 잘 쓰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글을 좀 글쓰기 쉽게 쓰게 되는 건지 어떤 쪽인가요? 그 제가 네. 글쓰기 틀과 기술을 가지고 네. 이제 처음 글과 이제 뒤에 수정된 글을 보고 네. 작가님들께 정말 놀랍다 일취월장했다고 이제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네. 그게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런가요? 잘 모르세요. 모르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알아요. 이게 아 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는 제가 체감을 하는데 이제 글을 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거나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그 작가님 입장에서는 네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글쓰기 틀과 기술을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쓰면 네. 잘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럼 그분들은 자신의 첫 글과 이제 작가님 교육을 수료할 네. 때 그 마지막 글을 예. 놓고도 이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겸손이실까요? 그냥 정리된 느낌이 들고 쓰기 쉬웠어라는 얘기는 드리는데 야 제가 보니 처음에 썼던 글과 마지막에 썼던 글이 확연하게 너무 달라요. 와 놀라워 이런 반응까지는 않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네. 이제 가지고 계신 네. 그 이제 글쓰기 기술 이제 책에 7가지 써주셨는데 네. 그 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다는 그렇고 좀 몇 가지 좀 네. 중요한 포인트들.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글의 기술을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글 쓰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글을 다 쓰고 나서 최소한 글 한 편 다 쓰고 하루 정도 묵혀두셨다가 글을 고치는 시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천해 주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한 문장 쓰고 고치고 한 문장 쓰고 고치고 하면 나중에 글이요 낚싯대 들고 저 산에 가 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글 고치는 시점 이거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제가 거듭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글쓰기 관련 책에서 말하는 거 그 문장을 길게 써라라고 말하는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없죠, 네. 없죠. 무조건 짧게 써라, 짧게 써라.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그 주어와 서술의 그 거리가 짧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군더더기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네. 명확하지 않은 이제 문장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글쓰기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그 짧게 쓰는 거, 한 문장을 짧게 쓰는 거. 이걸 그냥 머리에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부사는 최대한 줄여라라고 하는데 저도 부사 뭐 종류 되게 많던데 보통 네. 너무 매우 정말 이런 거를 부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문장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얘가 많이 쓰면 애매모호하게 문장을 표현을 해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유명하신 이제 글쓰기 작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우 빨랐다라기보다는 뭐 우사인 볼트가 힐끗 쳐다볼 정도로 달리기를 했다. 그리고 진짜 빠르다는 게 독자 입장에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드는 예시가 너무 행복했다 보다는 내 마음에 벚꽃이 휘날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데 부사를 최대한 쓰지 마세요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 사진의 장면을 설명하듯이 써라. 그러니까 묘사하듯이 그림을 설명하듯이 쓰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번외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씩 부사를 막 몽땅 모아서 쓸 때가 있어요. 네. 너무 매우 정말 억수로 좋았다 이렇게 일부러 쓰고 나서 네. 이 외에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쓸 때도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감각. 사람이 왜 진짜 좋으면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문장을 끝맺는 표현을 좀 다양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작가마다 자기가 글을 고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제가 약간 이게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등산을 할 것이다. 물을 챙겨갈 것이다.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예비 저자님들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연달아서 그 끝나는 문장을 똑같이 쓰는 경우 그 의도가 없어요.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건데 왜 제가 그걸 싫어하냐면 작가가 어휘력이 딸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를 아까 그 부사를 뭉뚱그려서 다 같이 쓰는 그 의도가 있는 글이 아닌 이상은 네. 좀 바꿨었어요. 문장이 이어질 때 똑같이 문장이 이제 마무리되면 다르게 좀 쓰는 거. 예를 아까 그 글 뭐지 물 등산을 갈 것이다, 물을 챙겨갈 것이다, 날씨가 좋을 것이다 얘를 나는 오늘 등산을 할 예정이다, 물도 챙겨가야지, 날씨 예술일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장을 좀 달리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제 글쓰기를 직장일 하듯 집안일 네. 하듯 해야 된다. 네. 직장일 하듯 집안일 하듯 어떻게 하는 거죠? 혹시 작가님 된장찌개 네.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내거는 반드시 끓일 거야 라는 네. 작정을 하고 네. 혹시 내가 된장찌개를 너무 잘 끓이고 싶어서 네. 혹시 그 칼을 네. 특수 도금이 된 걸 준비를 하신 거나 네. 네. 그 다음에 두부를 자를 가지고 와서 가로 3cm, 세로 5cm 딱 맞춰서 잘라서 된장찌개를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직장일을 할 때 내가 반드시 새벽 6시 35분에는 무슨 일을 했던 눈이 뛰어질 거야. 나 기필코 직장에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때 되면 배고프면 밥 먹고요. 된장찌개 끓이고요. 때 되면 그냥 우리가 일하러 가듯이 글 쓰기 전에 너무 많은 각오를 안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일 하듯 집안일 하듯 이제 하는 건 이제 그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제 글 쓰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작정하고 쓰면 안 쓰게 되니까 네. 좀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네. 작업인 거죠. 작가님은 이제 에세이 작가시잖아요. 네. 뭐 다른 뭐 책들, 뭐 다른 분야의 글들을 네. 뭐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 그래서 네. 그 자기개발 쪽으로 네, 한번 써봐야 되겠다 네네네. 했는데 네. 머리가 쥐가 나요. 어떤 주제로 써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개발이라는 게 저는 이제 에세이적으로 글을 씁시다라고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글쓰기 틀과 글쓰기 기술을 저만의 언어로 재창조를 해서 그쵸. 이게 촥촥촥촥 맞춰서 네. 쓰려니까 일단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독자를 위한다면 아까 네. 제가 왜 그 쓰고 싶은 글과 써야만 하는 글의 접점을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개인 저서는 10권 좀 썼고 네네네. 앞으로도 또 책이 나올 건데 네.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글보다는 네. 독자를 위해서 써야만 하는 글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거룩한 사명감과 부담감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쓸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네. 에세이 말고 비에세이 분야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보를 주는 걸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독자들은 돈을 내고 사는 거다. 네. 에세이는 뭘 파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게 제가 네. 저도 그 에세이 분야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책을 쓰고 나오기 전까지는 막 룰루랄라 좋아서 썼는데 네. 책을 딱 내고 나니까 호불호가 갈려요. 네. 그러니까 한 분야는 이제 작가님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 주신 것과 좀 결이 비슷한데 네, 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그쵸. 부분이 네. 있어요. 그 2, 3 얘기인데 그러면 글을 읽고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주신 분이 있어서 네. 제가 되게 의기소침했어요. 앞으로 이제 글을 쓰지 말아야 되나, 에세이 분야는 이런 것인가 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희한하게도 두 번째는 어떤 독자님께서 저에게 그 던킨 도너츠 선물 쿠폰과 함께 네.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 제 책에 실었나 싶은데 네. 어려울 때 제 책을 어떻게 읽게 됐는데 자기가 나도 이런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힘든 상황이나 종류는 다른데 네. 힘들었다는 그 감정이 전달이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작가님 힘내시라고 자기도 이런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피드백 주신 독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독자의 네. 몫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겠어요.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뭐 작가님 그러시겠지만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내 책들을. 거기 이제 블로그 리뷰 같은 것도 올라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 한 줄 두 줄 네. 어떤 내용을 달잖아요. 네. 사실 그거에 진짜 일희일비 하는 게 작가의 삶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던킨 도너츠를 보내면서 네. 그렇게 장문의 네, 메시지를 네. 그래서 제가 그 첫 책 받고 그 문자 이제 카톡을 받고 네. 지금 이제 인터뷰하는 엄마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낼 때 네. 틈이 한 2년 반이었나 보다 네. 이 독자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뒤에 답이 왔는데 뭐라고 답이 오셨냐면 작가님 제가
다시 그 첫 번째 책을 정독을 하고 나서 답을 드리고 싶어서 답이 늦었다. 그러면서 다시 읽으셨대요. 저의 첫 책을. 네. 소름돋아. 그리고 자기의 저는 이제 그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제가 이번에 몇 번째 책이 나오는데 독자님의 이야기를 싣고 싶은데 허락을 받고 싣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다라고 하니 되게 감사하셨어요. 네, 제 이야기에.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세이 분야에 있어서 누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읽어줄까? 공감이 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내봐야 알아요. 내봐야 이제 반응을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출판사가 얘기하셨듯이 무명 작가가 쓴 것은 일기 쓰기, 유명 작가가 쓴 것은 에세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네.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그쵸. 해요. 근데 일단 써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뭐 답이 나오죠. 실제로 뭐 이제 출간되는 책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가 1세를 팔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고 하던 그럼 이제 10%가 이제 1세 이상 2세를 찍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많은 작가님들이 다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책을 열심히 썼어. 난 진짜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어 썼는데 뭐 아무도 안 사. 반응이 없어. 막 책이 안 팔리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일단 내 탓을 안 했죠? 출판사가 잘못했다고. 뭐 약간 좀 디자인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뭐 두 권, 세 권 뭐 쓰다 보면 이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인식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저는 이제 네 권밖에 안 썼지만 작가 열 권 썼잖아요. 네. 열 권 쓰시다 보면은 아 열 권 쓰면서 이게 진짜 책 파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계속 책을 내시고 그 돈이 안 되는데 그걸 내시는 거잖아요. 뭐 이게 뭐 내 일기장을 말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상업성, 대중성을 보고서 출간이란 걸 해가지고 출판사도 거기에 또 수백, 수천? 천만 원 정도는 저는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금액 투자해서 책을 내는 건데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집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도 멋있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제가 굉장히 성취 지향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뭐 스펙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글쓰기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러면 이 분야를 통해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다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글을 쓰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서 정말 미친 듯이 쓸 때는 한 달에 뭐 두 권씩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일단 성과를 내고 싶었고요. 결과물이 나와야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쓰기라는 도구를 발판을 삼아서 계속 성과를 내고 싶었고 그러면 책 한 권을 썼어도 사람들이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섯 권 썼네 여덟 권 썼네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애가 막 더 막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다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는 일단 저를 이제 믿어주시는 우리 작가님들이 이게 어쨌든 스펙이 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성과 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계속 썼었고요. 이제 그 성장이라는 단어에서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고 책이 안 팔리면 이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기업인데 돈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익이 돼야 뭘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제가 참 철없이 아니 그걸 왜 자꾸 작가한테 따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책 안 팔리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안일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요 책 쓰는 것보다 책 나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팔까 이게 더 고민이에요. 맞아요. 더 파는 게 더 힘들어요. 파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들면서 제가 저에게 조금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백미정 생각 많이 바뀌었네 책임질 줄 아네 이런 제 마음의 변화와 함께 지금도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책을 팔 수 있을까라는 거 반드시 내가 답을 찾고야 말겠어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한 부분에 내 마음이 변화하는 것도 성장이다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공저를 좀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호하진 않아요. 네. 선호하진 않고 네. 개인 저서가 좋죠. 왜냐하면 또 공저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네. 장점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제 목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엄마, 또 크게 말해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네. 책을 제일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면 개인 저서를 가지고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책 쓰기 분야를 두루뭉술하게 뭐 책 쓰면 좋지 이 정도지 내가 반드시 책 쓰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이거 책 내기 힘들거든요. 물론 이거를 좀 단계를 낮춰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필사 가지고는 성과물이 안 나와요. 물론 필사 노트라는 그 성과물이 자기 이야기는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의 대중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에는 필사 노트는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공저 책인데 일단 장점은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좀 못 써도 별로 티가 안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제와 글쓰기 틀을 다 드리고 네. 일대 교열까지 다 드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퀄리티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과가 보여야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우리 작가님들이 다음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많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 그 공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매우. 여기서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매우 전망스러워. 아니 모두가 좋은 거네요, 그럼. 거의 99%가 이제 왜냐면 책 이게 왜 나오기 전까지는 처음으로 글을 써보신 분들이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지는지 백작가가 쓰라고 해서 쓰긴 쓰는데 네. 어떻게 형태가 될지는 이게 상상이 안 되시나 봐요. 근데 그쵸. 책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작가님 작가님 불러주고 꽃다발 주고 네. 뭐 사인회 열어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되게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당연히 놀랍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 네. 그 이제 네. 작가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글을 쓰고 책을 내면 대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통 이제 이런 말, 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책을 써야 성공한다고 네. 그런 이제 말을 듣고 대부분 이제 책을 쓰죠. 네. 이 부분은 네. 제가 좀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어요. 네. 답을 네. 일단 여기 보시는 여러분 저는 성과 없는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제2의 성장과 제3의 성장의 발판의 도구로 저는 책 쓰기를 좀 도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 냈어 끝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도구로 삼는다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을 이제 만들어 보시거나 그러니까 확장된 어떤 성과 성장을 저는 원하고요. 그 지인 작가님께서 책을 내고 나서 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책을 내고 나니까 내 맘대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생긴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친정에 놀러 갔더니 엄마가 아이고 설거지는 무슨 글 쓰는 이 귀한 손으로 됐어 됐어 이러면서 설거지를 안 시키시더래요. 사람은 왜 보고 듣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책을 내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일단 내 마음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 마음이 꿈틀꿈틀할 때 그게 뭔지를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하나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꿈틀꿈틀한 게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일 텐데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저는 나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시작점, 책쓰기 코치 시작점도 재능 기부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신 데서 끝내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책을 쓰면서 그 변화된 내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성과물, 그러니까 나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멈추시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 나눔을 하면 나와 그 결이 같은 분 있죠. 그러니까 네. 꿈의 결이 비슷한 분들이 모이게 돼요. 그분들과 다시 협업해서 또 다르게 확장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다른 형태의 나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쓰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변화를 느꼈으면 거기서 또 다른 성과물을 내가 뭐 재능 기부가 되었든 모임을 만들든 반드시 나눔을 하시고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모이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또 다시 제2의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게 계속 저는 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성과 없는 성장이라는 그 말이 네. 작가님의 그 철학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배웠어요. 배웠고 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너무 너무 자본주의적인가? 네. 내 성격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지향해서 이게 나를 합리화시키나 그래서 좀 꺼려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이게 네. 이 말이 네. 그 작가님이 다작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약간 이미 저번에 깔려있다. 왜냐면은 네. 저는 잠깐 생각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저는 조금 달라가지고 네. 그냥 네. 이제 더 이상 책을 안 쓰는데 예, 그 작가님의 그 활동을 밑에 깔려있는 걸 보면은 성과 없는 성장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시는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그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나와 타인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또 그 언어를 도구 삼아서 강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엄마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백미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